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 모두의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첫 인터뷰는 오늘 이 오영훈 도지사를 모시고 올 한해 제주 도정의 방향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이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이 공항은 올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 또 경제대책, 이 미래성장 동력 구축까지 참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 직접 묻고 지사의 견해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첫 출연이시니까요. 네. 먼저 도민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그리고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사께서는 네. 뭐 도정 현안은 좀 이따 질문을 네네. 드리겠고요. 네. 올 한해 네.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우고 계신가요? 올해는 아무래도 푸른 청룡의 해이니까 네. 저희 도든 저도 비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소망을 가져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한 네. 해를 되돌아본다면 네.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적잖은 네. 성과도 있었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또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사께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네.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네.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방관 순직 사고라든가 그렇죠. 몇 가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더 민생이 안정되고 그리고 복지의 수준은 한 단계 높아지고 경제의 영토도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고 새로운 신성장 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네. 보이고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내에 지난해 연내에 행정체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은 그렇죠.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네.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도 그렇죠. 아직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하나씩 띄어서 네, 네. 예, 우리 지사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앞에 얘기했지만 네. 이 행정체제 개편 네. 문제 수기 결과를 보면 네, 시군 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그리고 네. 구역은 이제 세 개로 나누는 이거에 대해서였는데 지사께서 그동안 강력한 의지 또 네. 여러 번의 그 메시지를 이제 이 자리에서도 했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저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마련된 안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물론 그 안 마련된 안이 저의 생각과 제가 선호하는 안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도민 의견을 모아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또 그 결과가 실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리고 또 주민투표와 관련된 도민들의 참여, 의지 네. 또 네. 이런 게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입을 하려면 네. 사무배분과 관련돼서 그렇죠.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사무배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어쨌든 네. 필요한데요. 네네. 지금 아까 지사께서도 약간 아쉬운 점으로 꼽았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가장 다행인 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2소위로 계류가 된 상황이었고요. 여야의 입장 차이는 행정안전부와 저지도가 이 행정체제 특별 행정체제와 관련된 저희 특별자치특별법의 개정 안의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와 제주도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합의를 이루어오게 되면 네. 여야가 네. 합의 처리를 하겠다 네. 하는 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네. 여야 간사 의원님들의 주장이고 네. 또 위원장님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 네. 최근에 네. 행안부가 저지도와 입장 차이를 좁히고 단일안 합의안을 문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네. 8, 9일께 네. 법사위 그리고 네. 9일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낙관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의견을 이제는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공항 문제도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기본 고시가 지난 연말에 뭐 될 걸로 거의 얘기가 되다가 이게 지금 해를 넘어오는 상태가 됐는데요. 지금 이공항은 이게 어떤 기본 고시가 돼야 지금 제주도가 얘기하는 우리 지사께서 얘기하는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의 네. 문제가 네. 바로 직결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도출되어서 지연되고 결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규모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고시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날에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얘기되는 이 가덕도 신공항과의 연계성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지난 연말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네. 우리 지사께서 이걸 좀 얘기를 좀 여쭤봐야겠어요. 사삼이 네. 재단 이사장 문제 예.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선임을 예. 뭐 지사께서 하시느니 뭐 이렇게 예. 의견을 듣느니 안 듣느니 예.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예. 됐는데 일단은 예.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도민들께 그동안 뭐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사삼 평화재단 이사장 예, 선임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은 비상근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상근 이사장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죠. 재정 집행 상황이라든가 인사 채용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되는데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 이게 법적 책임을 갖고 책임성 있게 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도 저지도청에서 2018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네.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요구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올해 6월까지도 계속 사람평화재단에다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수평화재단에 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사삼 지원과에 있습니다. 예. 사삼 지원과 직원들이 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네. 법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저한테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건 자체가. 그러면 사삼 지역과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나 네. 또 평화재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죠. 즉 제도의 미비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의 미비 문제를 불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불비의 문제를 회복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예. 제가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네. 재단 운영의 독립성에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제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 새롭게 한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저는 사삼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고 그렇죠. 또 사삼 국회의원 당시에 사삼 특별법 전부 개정을 주도하면서 저의 역할은 사삼과 관련돼서는 저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사삼 평화재단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저는 그런 고민이 이미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삼 해결의 과정에서 네. 사삼 해결이 네.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적인 그렇죠. 그런 사례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또 거기에 우리 지사께서 도의원과 국회의원 네. 할 때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도 인정을 했을 것이고 특히 유족 부분들은 유족에서는 그래야 하는데 굳이 이사장 선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거기서 우려하고 있는 소위 말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또 다른 도정에서는 그런 상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되죠. 주장도 있었지만 충분히 이제 도민사회에서도 이해가 되었고 특히 도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우려가 불식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이 올해 76주년을 맞게 되고 이 최근에 조금 아쉽지만 이 국립 트라우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정부하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하고 정부의 협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시설과 관련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관련 법 조문에. 그런데 지금 5대5로 지금 그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광주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거기도 트라우마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입장 차이입니다. 기재부는 국가시설이라 하더라도 5대5 운영 방침을 갖겠다 이런 입장을 바뀐 건데 행안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명확하게 지금 현재의 법률의 상황과 제도 운영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잘 기재부에게 전달한다면 저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실 때를 잠깐 돌아보면 그 당시가 이게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해가지고 삼중고에 시달리던 시기였고 그래서 지사께서도 그때 추경을 편성하고 또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도 했고 집행도 해왔는데 근데 실제 우리 서민들이 이런 분야에서 경기 부양책 이런 것이 우리 생활이 나아졌다라고 느끼고 있느냐 그걸 보면 또 체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22년 그게 이제 제가 6월에 당선이 돼서 7월에 추경을 편성했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GRDP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4.6%로 2018년 이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재정 정책이 저는 적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2년도의 성장률과 2023년 현재는 그 비슷한 흐름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졌느냐 하는 문제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보다는 2023년 하반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이제 관광객 수의 감소 가 있죠. 그 관광객 수의 감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항공 좌석의 부족입니다. 전년 대비 7.6% 공급 좌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도민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녁을 회식 자리라도 줄어들고 회식의 유형도 또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기존의 소비 패턴과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새로운 소비 패턴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꿈이거든요. 지사께서 이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 공공주택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또 집을 내 집 마련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부의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 역시 그의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사의 올해 계획은 어떤 게입니까? 우선 그 지난해 발표된 내용입니다만은 국토교통부가 화북 2지구 그린 에너지 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8만 평 부지에 5,500세대 1조 5천억이 투입되는 공사고요.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형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러면 무주택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2030년에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최대한 당기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네. 네. 이것은 제주도가, 자치도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소유된 토지 내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건물만 분양, 주택만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50%? 예, 50%에서 60% 사이에 가격이 매겨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남원, 그리고 서귀포, 동동, 혁신도시, 그리고 이제 봉계동까지 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적인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객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제주도의 수치상으로 보면 1300만 명이 달성을 했다고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한 20일 정도 늦었더라고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지사께서 지난번 중국 방문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사께서 아주 공을 들였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내국인 관광객의 수가 좀 줄었고 또 제주를 찾는 열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게 곧 지역 경제에 또 어려움으로 오는 것 같은데 관광은 올해 어떤 분야에 역점을 주실 예정인가요? 관광의 질을 저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 좌석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해외로 항공사들이 눈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오고 있는 관광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더 많이 모셔와야죠.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은 이미 우리 국내 소비보다 3배가 높다는 게 확인이 됐고 싱가포르 등 동남아 관광객들은 이미 8배 카드 매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외국인 관광객을 얼만큼 높여나갈 것인가. 우리가 2019년에 300만 관광시대까지 갔었는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크루즈가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게 370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루즈 등 통해서 100만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완만한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각 도시들과의 직항편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직항편도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가 핵심인데 저는 체류 일수를 늘리는 문제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저는 워케이션이 하나의 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사내복지 차원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워케이션에 참여한 청년들의 그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만 명이 넘는 워케이션 참여자가 있었는데 올해 이것을 2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부가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 981파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디지털 세대를 대비한 겨냥한 관광의 새로운 유형을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광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읽어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상품의 개발, 네. 이것도 우리 관광업계 이목시고 관광당국 도정도 그렇게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네네.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그 우주산업이라는 것이 네네. 실제 도민들의 시각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네. 아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도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체감하는 네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그럼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해도 될까요? 우선은 지난해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은 그렇죠. 하나 시스템이 위성 발사를 성공하는 것 장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지난해 12월에 페르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쏘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도 바지선에서 해상 바지선에서 쏘아 올렸는데요. 이 바지선을 지금 제작 중인데 제작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정비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즉 이 로켓을 세울 수 있는 바지선을 특수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제주 해상에 놔서 그 고정 발사대, 해상 발사대에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 아마 쏘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그렇죠. 올해 상반기죠. 예, 예. 그리고 이미 이 페르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제주 사업본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제주에. 예,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위성을 발사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도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둥지를 틀 계획을 하원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현재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최근 상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투자 시점을 아마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금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아마 내년 봄께 올해 봄께 착공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옛날 탐나대학교 부지 그렇죠. 예, 옛날 그러니까. 탐나대학교 부지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 시스템은 여기다가 우주센터를 세우겠다는 그 계획을 그곳에. 예, 예. 아, 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나대학교 부지 내에 본관 건물이 있던 이 일대를 우주센터로 가기 위한 지금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원래 상반기 중으로 착공식이 열리게 되고 2025년 연말까지 완공하게 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하나에다 거기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임대가 시작됩니다. 하나하고 페르지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게 협력업체가 또 따라와야 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천억 원을 2025년까지 투자해서 350명의 정직원을 하나 시스템의 정직원 7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페르지도 이제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위성을 만들고 조립하고 발사체를 만들고 조립하는 이런 협력업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정주 인구가 형성될 것으로 그곳에. 전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주 여건, 학교 시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옛 탐나대학교 일대가 확 달라지겠는데요?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컨택 같은 경우에도 우주기업이 지난해 상장에 성공을 했고 지금 좋은 주가도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한림업 상대리에 그 안테나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안테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7개를 세우고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또 5개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올해 내로 될지 내년 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이상의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지상국 서비스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로 운영할 수 있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에서 발사하는 거는 이제 상반기에 우리 도민들이 볼 수가 있는 페르지가 페르지 볼 수가 있고 또 관련해서 올해 거기에 착공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UAM이거든요. 네, 예, 예, UAM은 예. 뭐 제주는 이제 관광형으로 이제 가겠다는 예. 건 지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직접 지금, 미국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예. 미국에 가서 이제 확인했던 것은 어느 지역에서 상용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러게요. 확인이 저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체 생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미 기체 생산 단계까지는 와 있고 실증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인 비행은 성공을 했고 중요한 게 유인 비행인데 유인 비행을 사람 조종사가 타서 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 공군에 납품을 해서 유인 비행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실증 사업이 끝나게 되면 아마 미 항공우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의 계획은 올해 8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기체를 보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예. 8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예. 지금 전라남도 고흥에 실증 사업할 수 있는 있어요. 네, 여건을 예,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예. 그럼 거기서 실증 작업이 끝나고 예. 그리고 나면 시범 사업 지구 지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 도심항공 UAM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시범 운영 사업 지구 지정이 제주도로 되는 게 저희들한테 가장 큰 관건이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조비 에비에이션 입장이나 오버에어 사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에서 관광형으로 UAM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 기체 제조회사인 오버에어나 조비 에비에이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협력사인 한화 시스템도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이미 지분 45%를 갖고 있어요. 아, 오버의 지분 45%를 갖고 있고 거의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한화 시스템의 연구진들이 미국으로 가서 네. 오버에어에서 같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에서도 제주도에서 관광형으로 하는 게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10월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버티포트 네. 이 수직 이착륙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주공항 네. 그리고 성산 일출봉 인근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이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버티포트의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가 보고 있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버티포트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지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건 이제 운영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조인트 벤처사를 만들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어 한국 제주관광공사 같은 데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저희 컨소시엄 업체인 SK텔레콤이나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과 논의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참여가 부가가치가 확보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도민 참여를 시키는 게 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예, 예.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네. 시범 도시의 네. 문제인데요. 이게 시범 지구 조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본격 추진이 올해부터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네, 네. 네 군데 시범 사업 지구가 지정이 됐고, 네. 그거에 따른 이제 집행이 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준공형제 지사께서 일단은 여기에 네. 들어가는 우리 네. 도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시겠다라는 네. 것을 항상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편을 예. 하겠다. 예.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방법, 뭐 옵서 버스라든지 예. 이런 걸 이제 예.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또 그런 걸 관계 부서에도 주문도 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예.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 준공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지사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가장 핵심은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게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건 저는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버스를 손쉽게 탈 수 있어야 되고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급행버스라는 제도를 도입해 봤더니 네, 작년에 네. 버스 이용객이 30%나 급증했습니다. 네, 석 달 만에. 네, 네. 대단히 높은 서비스 이용률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 정책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제주시에서만 시행했었는데 원래는 서귀포시에서도 네. 시행해서 급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급행버스로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감차해야 될 노선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제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네, 하고 네, 네. 대신 읍면 지역에 줄였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옵석버스로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네. 하는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남원 일대하고 애월 일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일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네. 좀 더 운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네. 진행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산이 반영되어야죠. 예산 반영되는 시점에서 전 시작하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또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강구돼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일이고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 돼, 여기서 어떻게 돼 라는 문제의식은 이제는 21세기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수소 트램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 속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렇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가 네.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는 참 여쭤볼 네. 게 많은데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 네네. 이게 기존의 우리 복지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 거고 네네. 어떤 차별화가 있고 또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지금까지 돌봄 사업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 중심의 돌봄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즉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돌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틈새 돌봄이라든가 긴급 돌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희 도정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을 해봤더니 두 달 동안 5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했고 네.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가 갓 퇴원을 했는데 네. 요즘은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식사를 하거나 장을 보러 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네.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례자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집안에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도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밥을 누군가가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고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 줘야 될 때 저는 이 돌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소득이 일정도 있더라도 중위소득 기준에서 이하가 되게 되면 무료로 지원을 받는 거죠. 중위소득 기준 이상 소득이 있게 되면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서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577에 9110입니다. 1577-9110번. 이렇게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돼서 자세하게 상담을 안내를 해주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각 읍면 동사무소에 돌봄 전담 공무원들이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돌봄 전담 공무원들 만나서 상담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안내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어르신들이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거, 특히
아이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그렇죠. 지방정부가 그렇죠. 제공하는 서비스는 꼭 권리이기 때문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77-9110번 예, 9110 예. 예, 여기에 꼭 전화를 하셔서 예.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도 들어보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좀 도움받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외에 지사님께서 아 이거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복지 분야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다면 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이 건강 체험 활동비입니다. 아, 아이 건강. 예. 예. 지난해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 때문에 복지부하고 저희도 지금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회보장 신설 협의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소득 중위소득 기준 120% 범위 내에서 아이 건강 체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받고 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냐면 687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는 그 이하의 가정에는 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전부 다 아이 건강 체험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금 사업이 시작되니까 네. 신청하셔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동수당을 받았던 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 네. 8세에서부터 10세까지의 아동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네.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셔서 아이 건강 체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제주도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가능하게 됐던 건데요. 주 5일 동안에는 학교에서 돌봄 사업을 하고요. 네. 주말 이틀 동안은 네. 도가 돌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비용을 도가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는 의미이죠.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주시는 아라초등학교에서 주말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요. 주말 돌봄, 네.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동웅초등학교에서 네. 주말 돌봄 사업을 4개 반씩 운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라초등학교 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학생들이 이 아라초등학교 초등 주말 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귀포에서는 동웅초등학교에서 네. 초등 돌봄 사업, 주말 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원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우리 그 어머니들께서 네. 또 아버님들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올랐습니다. 6% 네.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1차 산업 분야는 지금 뭐 크게 두 가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네. 예, 소득, 네.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어쨌든 이게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농정 계시는 분들이 네. 다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사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1차 산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도민들께 설명을 하신다면요.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것도 가야 되는 것이고 네. 최근 감귤 가격이 이제 전년 대비 40% 이상 좋아지면서 네. 아마 2023년산 감귤주 수입은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조 2600억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평균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후온난화나 또 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감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열대과일에 대한 접근도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월동 채소 분야가 전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 시장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 이 부분이 좀 간단치는 않은데 최근에 제가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전라남도 지사와 월동 채소 시장 조절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 가격보다 우리 생산 최저 가격보다 밑에 가격이 형성될 때는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사업을 같이 진행하자라는 입장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효과적인 수단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점은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제주 권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국토교통부의 법정 계획에 제주 권역이 처음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5대 권역, 전국을 5대 권역 플러스 2로 플러스 2는 제주와 강원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해상운송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자동화물 중심의 예를 들어서 가락동까지 여기서 이제 쭉 차로 배 타서 배에서 내려서 다시 가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에 의한 화물 운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녹동항을 제주 물류 전진 기지로 하고 계획하는 부분을 전라남도와 고흥군 또 제주도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협력이 좀 잘 되고 있고요. 물류 시스템 개선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사님께 지금 거의 한 20가지 가까운 질문을 드렸고 하나를 더 여쭈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뭐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네. 19일 날인가요? 인사예고를 하시겠다라고 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인사는 뭐 인사가 만사라고는 합니다만은 이번 인사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인사를 하실 거고 또 지사님께서 그저가 해왔던 뭐 어떤 공직사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신다면 2024년 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혁신. 예. 공직 내부의 혁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의 혁신도 중요한데 혁신을 잘 이끌어갈 사람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잘 만들어낼 사람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분 이런 부분들이 중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고요. 끝으로 도민들께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사회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매이 데카이가 아니라 자렴쩌 뭐라도 해봐서 한다라는 우리 삼촌들의 이야기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응원해주고 또 새로운 신산업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의 기업인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오영훈 도지사와의 특별대담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